Would you like to cook a s'more? Oh, yes! Yes, yes! 오늘도 일어나서 친구들과 맞아. 함께 푸파하는 나란 여자 역시 멋져. 아씨, 내 진짜 안 먹을래. 한 입만 줘봐. 아 진짜 다들 날 가만두지를 않네. 못됐다. 아 아니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아 그때 못 먹은 한식을 이번에 와서 다 풀어요. 생각해보니까 나 한국인 한국 사는데. 아무튼 그때 미국 갔을 때 너무 한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잔뜩 한국 음식 가져와서 먹었습니다. 너무 맛 맛. 맞아 맞아. 왜 맛없게 비비는 거야? 아 나 배불러 죽겠는데 음식 냄새 맡기 싫은데 답답해가지고. 짜잔, 바로 약과입니다. 저번에 제가 블리자드 여행 때 한국에 한복을 알리려고 입고 갔었는데요. 너무 더워가지고 쪄 죽을 뻔했어요. 와,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에 가볍게 우리나라의 전통 과자인 약과로 가지고 왔습니다. 전통 음식이라고. 오늘의 개인 미션은 현지인 분들께 한국 전통 과자 알리기. 쌀이랑 두청으로 만들어볼 걸요 아마. 프레젠트. 야. 내가 할 수 있는 말, 기프트. 2023 패션인데 하기 이대로 살까는 거. 아니 풍경을 찍으세요, 네 얼굴 말고. 내가 나는 얼굴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. 진짜 너무 뻔뻔해가지고 할 말이 없다 내가. 아 근데 여기가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게 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전신을 가려야 돼요. 안 그러면 엄청 타고 막 엄청 따갑고 막 그래가지고. 다 이긴 거 있다. 아, 나 이거 곰팡 쌀들이야. 아, 그리고 2023년. 지금 이 올해가 디즈니 10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바로 디즈니 월드 가서 인형들도 구경하고 100주년 기념 주화도 구입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또 약과를 또 선물하겠습니다. 내 갑분싸. 어, excuse me. 어, Korea traditional 스낵. 약과. 기프트. 땡큐. 너무 마음이 이쁘시다. 저분 드시라고 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다 나눠주고 있어. 오. 감동적이야. 바이바이. 우버 타고 지금 가는 곳은 바로 고급 PC방이 있는 곳인데요. 아니 신기한 게 한국 수령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약간 한인타운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K-POP 관련된 가게들도 엄청 많았어요. 짜잔. 아니 디즈니보다 옷이 싸잖아. 야 너 호구 아니야? 여기 지금 뭐... 디자인이 다르네요. 와 1시간에 7달러인 거예요? 1시간에 7달러면 거의 1시간에 만 원이라는 거 아닌가? 아, 물론 가게 내부도 깨끗하고 되게 좋았는데 그래도 너무 비싼 것 같아요. 절대 안 갑니다 저는. 일단 먹을 거. 역시 PC방은 먹을 거지. 너무 신기해서 새우수면 사오 먹지? 4달러? 야 지금 너무 비싸다. 이게 4,000원이래요. 어 저기요. 자꾸 왜 그러세요 저한테? 오늘도 그냥 먹고 또 먹습니다.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버워치 하고 있는 우리 대단하구만. VIP 룸 가격은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뭐라는지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일단 5명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금액은 뭐 엄청 비싸겠죠. 순행인 거 봐봐.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 있었는데 1시간에 15,000원인가?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얘네는 PC방도 1시간에 만원인데 이건 뭐 50만원쯤 되지 않을까요? 울고 먹고 다 할 수 있겠는데? Excuse me. Yes. Korea traditional snack. Korea 약과. Good. Thank you. 기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기분 탓이겠죠? 하하하하. 하이. 3, 2, 1. Good. 저기. 받아요. 심판에 왔어요. 저는 지금 죽어 죽을 것 같고요. 아니 아니 사람이 얼굴이 안 보인다고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코리안 트레디셔널 스낵. Traditional cook is a cookie?
야, 무슨 아이 쿠키. 여. 어. 룰. 아, 땡큐. 예. 오케이. 오케이. 익스큐즈 미. 코리아 트래디셔널 스낵. 어, 코리아. 코리아 트래디셔널. 어, 원주님. 저희 다 도와주시면 안 돼요? 한 번만. Would you like to cook a s'more? Oh, yes! Yes, yes! 어, 저는 근데 그냥 선물이라고 드린 거였는데 오히려 미국 현지 바베큐 체험 게이드? 아, 진짜 완전 즐겁고 너무 행복했어요. 아, I love you! 맛은 맛있었는데 당연히 맛있는 것만 들어갔으니까 맛있겠지요? 맛있다고 하였... 아, 죄송합니다. 오! 어? 진짜 맛있다. 아, 지금 더빙하면서 느끼는 건데 영상이란 게 유튜브가 진짜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. 행복했던 순간을 남겨가지고 간직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. 감정은 잠시 뒤로 하고 바로 푸파해버리고. 지금은 현지 시간 새벽 5시예요. 아, 내 배가 너무 고파. 아, 근데 님들아, 진짜 스팸 이렇게 먹는 거 진짜 존맛탱이에요. 님들 꼭 이렇게 제발 먹어주세요, 제발. 아, 그리고 자꾸 어,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, 아, 뭐 이러는데 군대를 갔냐 그러는데 군대를 간 게 아니라 태수들이 알려준 거예요.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신 거잖아요. 오, 진짜 크다. 미국은 모든 게 빅사이즈야. Authorizing. 기다려. Authorizing. 이거 쓰겠다는데도 안 되네. 와, 여러분, 제가 10달러를 찾았어요. 난 저걸 꼭 깊이 코 먹고 말 거야. 됐다 됐다 됐다. 어림없는 소리. 야, 저 왜? 맛있다. 블리자드에서 호텔에서 조식이랑 이것저것 먹으라고 돈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거예요. 처음에는 너무 맛있었거든요, 미국 음식이. 근데 너무 물려요. 아, 다음에 라면 꼭 가지고 와야지. 아이고, 자꾸 내 허벅지 보고 차붐 허벅지라고 하는데 놀리지 마요. 살쪄서 그렇지 미안해요. 차붐 선생님은 다 근육이잖아. 블리자드에서 선물 주셨는데 오버워치에서 박스로 넣고 있으면 뭐가 들어있지? 이거 바로 뜯어서 확인해줘야 돼. 아, 답답해. 왜 이렇게 뜯기던가. 아, 아, 나. 짜잔. 오! 와, 오, 너무 예뻐. 역시 스뎅. 아, 이거 블리자드에서 준 선물. 아. 알차게 필요한 것들만, 실용적인 것들만 선물해주는 거 너무 좋구요. 이야, 뭐야, 충전기? 하, 너무 행복한 추억 선물해준 블리자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. 오버워치 짱! 3편도 기대해주십시오.